여보세요? 엄마! 미나야! 미나야, 잘 지냈어? 엄마, 보고 싶어. 나 언제 데려올 거야? 미나야, 엄마가 내일 유치원으로 데리러 갈게. 내일 유치원 꼭 와야 돼, 알았지? 엄마 보고 싶어. 미나야, 할머니랑 약속했지? 엄마한테 전화 안 하기로. 엄마 보고 싶은데. 엄마한테 전화 안 할수록 엄마 빨리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, 안 했어? 했어요. 자꾸 전화해서 엄마 아주 안 오면 좋겠어? 아니요. 할머니가 동화책 읽어줄게. 가자, 응? 자, 가자. 미나야. 왜? 미나가 전화했어? 응, 내 목소리 듣고 싶다고. 근데 그냥 끊겼어. 그래, 잘됐다. 미나가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까지 한 거 보니까 내일이면 당장 전화 오겠다. 우리 집에서도 미나 며칠 데리고 좀 있으려면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쳐서 한밤중에도 데려다주고 그랬잖아. 그러게, 별거를 할 거였으면 미나부터 데려왔었어야지.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. 난들 미나부터 챙기고 싶지 않아서 이랬겠니?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니? 그래, 우리 집 바람 잘 날 없어. 바람 잘 날 없게 시끄러운 우리 집 때문에 엄마 힘든 것도 싫고 나도 이 상황 싫어. 예, 지성아. 아, 왜 저래? 기껏 좋은데 골라서 시집을 갔으면 잘 살아야지. 아, 왜 저렇게 살아? 아이고 참, 뭘 그렇게 속상해서 그래? 그렇게 미나 보고 싶은데 학교는 어떻게 다녀왔어? 엄마 나가주세요.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. 지성아,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.